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터키가 차이나하고 완전히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외무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보면 차이나에 대해서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우리 터키는 강력히 위구르 인의 인권을 옹호한다. 터키에 거주하는 위구르 인의 추방을 차이나가 요구했는데 단호히 이를 거부한다. 설사 양국 관계가 훼손되더라도 터키는 절대 베이징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 터키에 살고 있는 6만 명의 위구르인은 터키 국민이다. 일부에서는 터키 정부가 위구르인을 추방했다는 말이 나도는데 이건 완전히 날조된 위험부여다. 이렇게 말하면서 터키는 2022년에 발표된 유엔 인권보고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저기 보시다시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유엔이 발표했는데 약 한 50여 개국이 서명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터키가 서명하고 위구르 인권을 보장하라고 계속 베이징 정부에 요구하고 몇 년 전에는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를 폐지하라고 터키 정부가 정식으로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외무장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왜 베이징 정부는 중국 주재 터키 대사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는 걸 막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제가 영어로 직접 말씀드리면 Why should we, 위는 터키입니다. Become a tool for China's propaganda. 왜 터키가 중국 프로파간다의 도구로 전락해야 하는가라고 강력하게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터키가 한참 차이나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지금 신장 위구르가 한때 독립국이었어요. 1945년부터 49년까지 그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국공 내전으로 뭐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정신없이 싸울 때니까 독립선언을 했고 동투르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동투르키스탄이요, 영어로 보면 제일 아래 써있는 거 보면 이스트 터키스탄이니까 쉽게 말하면 뭐 터키 동쪽에 있는 나라 그런 개념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터키하고 연결이 있고요. 국기를 보세요. 국기. 저 오른쪽에 빨간 바탕에 별이 있고 이렇게 초승달이 있는 게 터키 국기인데 동투르키스탄 국기가 똑같았습니다. 국기 모양이. 바탕만 블루 색깔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신장 위구르 지역하고 터키하고는 역사적인 인연이 있는데 1949년에 마오쩌둥 군제가 신장 위구르를 합병할 때 신장 지역에 있던 많은 저항 운동가들이 대거 터키로 망명해갖고 지금 6만 명 정도의 위구르인이 터키 국민이 돼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터키에 있는 위구르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그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단적인 애가 왕이 외교부장이 터키를 방문했을 때 한 1,000명의 위구르인들이 막 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이징으로 봐서는 터키에 있는 한 6만 명의 위구르인이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터키 정부, 터키 정치인들, 뭐 여당, 야당, 그다음에 터키 국민들 자체가 신장 위구르인에 대해서 동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신장 위구르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차이나하고 터키 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되돌아봅니다. 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주고 차이나하고 터키는 끊임없이 헤지머니 게임을 해왔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은 이 돌골적이 끊임없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만든 나라가 터키입니다. 한자 돌골을 현지어로 발음하면 튀르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동하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을 거치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지났는데 이 스탄이 내는 게 카자흐 쪽이 사는 땅, 우즈벡 쪽은 우즈벡 쪽이 사는 땅이고 이렇게 하고 결국 터키가 됐기 때문에 터키 입장에서는 이 스탄 국가들이죠. 실크로드에 쭉 있는 나라들이 다 형제 국가인 셈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터키를 이제 정부 사전 땅을 이끌고 공식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그럴 때 터키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orean people, blood brothers. 우리하고 형제 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역사에서 그렇게 안 배우는데 터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자기들이 조상들이 동아시아에서
이 코리아의 조상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그게 무슨 뭐냐면, 고구려 시대 돌고라고 고구려하고 동맹을 맺고 당나라하고 싸웠다 지지 않았습니까? 차이나한테 패해갖고 자기들 조상은 서쪽으로 이렇게 와갖고 지금 터키가 됐고 한국인의 조상은 한반도로 가왔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 곳에 있는 현재 나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이런 인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스만 제국 말부터 터키 인사에는 범뚜르쿠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범뚜르쿠지라는 게 뭐냐면 스탄 국가, 터키계 언어를 쓰는 나라들끼리 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연대를 강화하자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소비에트가 멸망하고 나서, 뉴 범뚜르쿠지가 살살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 소련에 묶여있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은 다 독립을 하고 독립국가 됐는데, 유일하게 신장 위구르족이 때 위구르인만 차이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독립국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봐서는 신장 위구르, 차이나, 실크로드, 터키하고 아주 역사적으로 복잡한 각이 얽매여 있고 지금까지 계속 이 실타래가 안 풀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공식 석상에서만 블러드 브라더스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진짜 피부로 느낀 게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입국하는데 입국 심사는 관리가 약간 제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불순하더라고요. 여권을 툭툭 던지고 그래서 이제 제 차라고 올 때 아 저 사람이 나한테도 불친절하구나 하는데 한국 여권을 보더니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터키는 역사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한국에 대해서 우회적이고 아주 차이나에 대해서는 약간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 외교부 장관이 뭐 신장 위구르 문제를 이제 열받는 얘기했지만 이제 바탕 속에는 터키가 이게 1대1로 때문에 또 이제 골머리를 썩이는 거죠. 아까 말한 스탄, 뉴 범 튀르크주의에는 이 중앙아시아가 자기하고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문화적, 언어적 연결되어 있는데 아 차이나가 뭐 1대1로 그래갖고 돈 팍팍 뿌리면서 그냥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그냥 막 인프라 줘주고 이 터키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등의 요인이고 이제 화약고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이나가요 터키만은 함부로 보고 얕보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지금 터키는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나, 러시아, 그다음 미국과 어떤 서방세가 막 빡세게 패권 전쟁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징이 무슨 어떤 형태로 압력을 놔도 굴복하지 않죠.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뭐 러시아, 차이나, 미국 간의 갈등 관계 있는데 터키가 지금 스윙 스테이트로서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터키는 나토에 가입을 한 국가고요. 중동 국가 중에서요. 요번에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때 터키가 약간 이렇게 비토권을 행사하려고 꾸작꾸작 됐습니다. 그러면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국가 모두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터키가 꾸작꾸작 되니까 미국이 터키 달래려고 F-16 최신의 전투기를 터키에 판매하고 막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터키가 지금은 소아시아 반도에 쭈그리고 앉아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가지고 600년 동안 이 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 일부를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저 지도를 보십시오. 오스만 제국 전성기 때 터키 영토인데 지금 터키뿐만 아니고 요르단, 이스라엘 쪽으로 해갖고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까지 완전히 지배했고요. 그다음 발칸반도 나라들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년 이상간 로마 제국을 마지막에 쓰러뜨린 나라가 오스만 제국 아닙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함락해갖고 지금 이스탄불로 맹긴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터키 그러면 뭐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자세히 보면 오스만 제국 때부터 터키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 623년 중에 법으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기간은 46년밖에 안 되고 타 종교를 인정한 나라입니다. 근데 터키가 줄을 잘못 썼죠. 1차 대전 때 독일 쪽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1차 대전에 독일이 패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패망하고 나서 그냥 서구 열강들이 그냥 이 소아시아 반도에 들어와서 막 터키를 갈라 찢어 먹으라 그럴 때 그 위기에 터키를 구한 사람이 케말 파샤입니다. 군인이죠. 군인인데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
튀르크의 아버지 국부 같은 존재입니다. 1922년에 튀르크 공화국을 세워갖고 지금까지 터키가 오고 있는데, 이 튀르크 공화국, 지금의 터키는 다른 중동 이슬람 국가하고 네 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세속주의입니다. 정경분리입니다.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기본 원칙은 터키 국민들이 이슬람 믿으려면 믿어라. 그건 관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슬람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용인 안 합니다. 완전히 세속주의라고 케말 파샤주의의 제1원칙이요. 두 번째, 이슬람 국가를 가면 대개 이제 이슬람 사원, 저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의 큰 사원을 가보니까 이 사원 속에 학교가 있습니다. 아, 이슬람 국가 대부분은 어떤 종교 학교죠. 종교 학교인데 지금 케말 파샤가 종교와 교육은 철저히 분리해라. 이거 굉장히 터키 근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세 번째, 서구식 법과 제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슬람식 법과 제도가 아니고 서구식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법제도를 소화한 건 물론이고 글자도요, 아랍 물자를 안 쓰고 로마식 표기로 바꿨습니다. 터키에 가보시면은 뭐 이스탄불 거리 같은 데서 여자들이 강제적으로 히잡을 쓰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으면 쉽지만 뭐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남녀 평등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 여성의 교육권을 인정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당연한 건 아닙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남녀 차등이고 여성의 어떤 교육 기회를 굉장히 박탈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케말주의가 터키를 근대화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그래도 천년 동안 이슬람의 뿌리가 박힌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사회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수시로 케말주의를 뒤집으려고, 쉽게 말하면 이슬람 국가로 맹기려고 막 이란처럼 막 이렇게 이 획책이나 뭐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 음모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터키 군부가 나서가지고 쫙 케말주의를 옹호하고 그러고 나서 군대로 돌아갔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1960년, 1971년, 1980년, 1997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속주의를 버리고 이슬람 국가로 가는 거를 터키의 군부가 막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터키가 근대 국가로 계속 달려가는데 터키 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동남아에서 갯판치고 있는 미얀마 군부하고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미얀마 군부는 완전히 그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터키의 군부는 그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터키는 중동의 이슬람 세계의 유라시아 제국의 풍운화입니다. 풍운화. 첫째, 인종적으로 아랍인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궐 터키계고 인종이 다르고요. 두 번째, 종교를 이슬람 국교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욱이 나토에 가입하고 OECD 멤버 회원이니까 거의 서방 세계에 가까운 중동 국가죠. 근데 이제 이 중동 이슬람 세계에서 터키와 함께 똑같이 이색적인 나라가 이란입니다. 제가 이란 가보니까요, 자동차 번호판은 못 읽겠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읽을 수가 없어요. 저게 지금 페르시아 숫자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돌아다녀 봤지만 딱 아라비아 숫자를 썼는데 이란만은 페르시아 숫자를 쓴대요. 그리고 말도 페르시아 말이고 아랍 문자가 아니고요, 페르시아 말, 페르시아 문자고요.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도 페르시아인은 이 아랍 사람들하고 다르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동 무슬림 세계가 굉장히 동질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터키하고 이란처럼 이질적인 국가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터키 하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죠. 이거 6.25 전쟁 때 터키 여단이죠. 1950년 10월 달에 5,000명의 터키 군인들이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이게 참전한 외국 군대 중에서 미군 다음으로 두 번째 빨리 도착한 군대가 터키 군대랍니다. 두 번째,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터키가 많은 병력을 보내는데, 연 인원 기준으로 한 15,000명 보내고 진짜 빡세게 열심히 잘 싸웠답니다. 터키 군대. 그 터키 군대가 육박전을 잘했답니다. 육박전을 잘해갖고 아주 중공군이 터키 군대만 만나면 고전해가고 그랬는데, 터키 군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이 터키가 이 뭐 형제 국가 브라더스라고 달려온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터키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질 때 굉장히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소련이 터키를 노리고 있었대요. 집어먹으려고. 그래서 터키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했는데, 아, 미국이
이나 서방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나토에 가입 안 시켰죠. 이는 무슬림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빡세게 한번 이제 배팅을 한 겁니다. 코리아 전쟁이라니까 거기서 빡세게 열심히 싸우니까 이제 미국하고 나토 국가들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갖고 1951년에 터키가 원하는 나토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탄불에서 이제 국제회의를 하면서 터키 사람들한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게요. 실크로드 시절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중국 서안으로 카라반 대상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낙타 한 700마일 정도를 가지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상인 그룹이 여러 가지 합쳐서 커다란 카라반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카라반에는 호위무사가 있답니다. 산적을 막으려고요. 그리고 쭉 이제 봄쯤에서 이 중앙아시아는 뭐 사막을 지나고 험한 산을 지나서 쭉 이제 중국의 서안 가까이 쭉 가면은 항상 이 카라반에서 이탈해가지고 새끼를 쏙 빠져갖고 서안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 약간 얌체 같은 상인 그룹이 있답니다. 왜냐면 중국의 서안에 있는 상인들은 가을이면은 이스탄불에서 카라반 상인들이 오니까 물건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 카라반이 도착할 때마다 조금 일찍 가면 물건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 산길로 빠지는 그런 얌체 상인들이 있는 걸 알고 그 자리에는 항상 산적이 지키고 있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산적이 이렇게 소상인 그룹이 가면은 모두 잡질 않고 한 세 번 정도는 지나가게 만들고 네 번째 정도만 잡아가지고 첫째 원칙이 절대 실크로드의 상인을 해치지 않답니다. 절대로 사람은 해치지 않고 물건을 뺏는 것도 절대 다 뺏지 않는답니다. 한 절반 정도만 빼서 가지고 요 사람이 산족한테 털리더라도 서울에 가서 물건을 팔아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겨서 이스탄불로 돌아갈 정도로 만들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터키 사람한테 제가 질문하게요. 아니 산족이 털려면 다 털어버리지 왜 이렇게 뭐 한 세 팀은 보내고 반만 털느냐 물어보니까 그 터키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대답하는 게 아, 산족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다 털어버리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 이 산적 있는 그 산골로 안 가죠. 그 산적도 생업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고객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산적하고 이 얌체 같은 상인그룹하고의 보이지 않는 어떤 윈윈 협상이나 윈능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터키에 대해서 또 이 차이나하고 터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